아, 이렇게 어머. 빠르다고요? 아니. 아유, 어머, 야, 와. 다른 의미에서 일사천리인데요. 완전 용접을 해. 아니, 왜 이럴 때는 엄청 부지런하지? 같이 들어, 같이, 같이. 아. 뭐, 작업하러 오신 거야, 벌써? 옆으로 그냥 이렇게 놓을게. 야, 이거. 아, 이거는 좀 마음이 같아. 많이 상하시겠다. 아. 네. 이럴 때는 엄청 빠르시네요. 네, 그러니까요. 여보. 아. 요게 얼마라 그랬지? 3천? 아마 다시 해보자. 아유, 말도 안 나오시나 봐요. 지금 이거 하려고 자질을 갖고 온 거야? 응. 이건 아닌데. 근데. 응? 예. 여보. 예. 야, 안 하기로 했잖아. 이거는 싫어야 돼. 말을 안 들으셔. 어,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싫어하시는데. 아이, 아, 왜 이렇게 다 대답을 안 해? 어머, 도대체. 어머. 어, 아까 저 쏘는 거는. 그래서 이거 한다고? 하나 더 내려야 돼, 삼촌. 완전 투명 인간이 됐어요. 아. 아, 저리 가, 이러는데. 아유, 도대체 대답도 안 하고. 예, 예. 나는 안 한다고 그랬어, 여보. 나는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알아서 해. 안 다쳐. 완강하시네. 아, 여기서. 어떡해. 아니 아까 막 말 옆에서 하는데도 그냥 이렇게 투명 인간처럼 다른 말씀하실 때 진짜 저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. 오, 예. 아니, 그래 사실은 사다 놓고 못 하고 있어요. 아 설치는 안 하셨어요? 네, 설치는 안 했고. 예예 예, 지금. 자재는 거기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? 아니 이제 딴 데다가 감춰놨죠. 외관상 보기 싫으니까. 근데 이제 이게 솥이 녹이 나잖아요. 아무리 천막을 해놔도 비바람이 이렇게 치다 보면은 천막 해놔도 또 녹이 나요. 근데 그 천막을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불을 때잖아요. 그럼 천막에 까맣게 끓음도 그을리겠죠. 네. 그렇죠. 또 그 경관이 사람들이 이렇게 손님이 오시면은 되게 거기를 좋아해요. 이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딱 꺾어서 그 산을 보면 사람들 기분이 그렇게 좋대요. 자연 속에 있는 느낌. 네, 자연 속에서 그냥 이렇게 울타리 없이 아무 저기 없이 항아리하고 터진 그런 풍경을 보는 거죠. 항아리하고 너무 매치가 잘 되고 너무 좋다고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.